오피셜 이슈톡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천조 뭐 본 바가 없어서 네. 와닿지는 않지만 네. 우리 그 올해의 그 국가 그 예산을 보니까 607조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걸로 비교했을 때 보니 어휴 대단한 뭐, 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뭐 속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네. 뭐 경쟁하듯이 이렇게 기업들이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이 느낌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천조 네. 그래서 만 원은 보이는데요. 네. 5년간 하는 거잖아요. 5년간 나눠서. 현대차만 네. 이제 3년짜리고 당연히 5년짜리기 때문에 그럼 200조 정도 되는데 네. 200조 되면 뭐 지금 뭐 삼성이 뭐 경쟁하고 있는 TSMC나 인텔 뭐 이런 데하고서는 뭐 한 해치 예산이 뭐 한 200조씩 거긴 가니까 네.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네. 이 정부가 이렇게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화답하는 경제 정책을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하는 부분이고 이 106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내용이 좋은 거는 뭐냐면 자 옛날에는 이렇게 투자하게 가면 해외에다 공장 짓는 것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국내 투자금이 천조 중에 928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나라 내에서 소화가 되는 투자액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지금 뭐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국내 투자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 이제 뭐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연구 개발 능력이라든가 생산 거점을 한국에다 만들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 굉장히 좋은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뭐 좋은 이런 트리거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 규모는 일단 뭐 언론사마다 조금 헤드라인 뽑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규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각 기업별로 어떤 점에 좀 방점을 뒀습니까? 뭐 설명해 주신 대로 뭐 다 자기네들 중심 사업으로 네, 갔어요. 네. 뭐 삼성 같은데 반도체, 바이오, 뭐 신성전, 정보기술, 뭐 6G죠. 네. 그다음에 SK도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이제 뭐 내연기관 전동화라든가 친환경 친기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자가 가장 자기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각 기업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한마디씩 그 요약을 해서 나온 말들이 참 재밌습니다. 삼성은 이제 초급차 이제 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럼 이제 SK에서는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투자의 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SK 뭐 핵심 성장 동력이라면 지금 이제 다시 반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정도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자, 뭐 LG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펼쳐놓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뭐 배터리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LG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AI 이런 데서의 또 투자액도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뭐 GS에는 친환경 디지털 변화가 이제 이것이야말로 진짜 산업의 기회다. 우리가 탈바꿈하자. 그리고 신세계는 미래성장 디딤돌이라는 제목을 갖고 투자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확실히 미래 준비에 방점을 둔 키워드들이라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뭐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안 들어왔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약화되고 철폐되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액수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기업들께 전체적인 사업 영역 투자 계획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그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삼성을 보니까 일단 반도체 올인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네. 자기네들이 뭐 지금 내놓고 자, 뭐 삼성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겠다고. 목숨 걸고 할 정도의 지금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예, 삼성이 목숨을 걸려면 조금 더 네. 진짜로 우리가 상상을 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반도체에 이제 300조 투자하는 거는 뭐 이제 240조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초격차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투자 계획을 나오면요.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재원은요. 그다음에 5년간 로드맵은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없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예. 예, 아직은 안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없는 건 아니겠죠? 없습니다. 단언하신. 예, 예, 뭐 단언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업이 운영을 할 때 뭐 네. 5년짜리, 2년짜리 단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과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요. 1년 계획도 잘 안 짭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자, 진짜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가는 회사들을 보면 큰 그림은 있죠. 비전하우스는 네, 네. 있지만 계획은요. 분기별로 짜는, 넘게 짜는 회사들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따라서 지금 5년짜리 거창하게 나오고 더하기를 하니까 지금 천조가 나왔는데 항상 이런 건 뭐 이제 IR하고 진짜로 어디 회사에서 단독을 했다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재원은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뭐 모날 모시에는 뭐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로드맵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이 대기업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내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뭐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건데요. 새로운 것 또한 별로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돌파구인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천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워낙 글로벌 환경이 특히나 최근에 많이 지금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고 이 판도도 많이 바뀌었고 패러다임 바뀌고 이런 분위기니까요. 아마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삼성은 이런 분위기인데 네. 오늘 지금 주가 상황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이런 어떤 것을 호재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환율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네, 그럼요. 네, 뭐 이런 상황이 외국인 기관이 좀 저평가 좀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주가 상황 그렇고 SK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네. 어쨌든 투자 계획에서는 재계 2위답게 또 이제 삼성 다음으로 지금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 SK는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여기도 이제 뭐 자기네 핵심 주력 사업인 반도체로 떠올랐기 때문에 네. 뭐 247조에 진짜 큰 지금 결심을 좀 하셨는데요. 자 이제 사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나 산업 포트폴리오로 보면 SK가 삼성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진영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더 맞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뭐 다 있죠. 바이오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AI부터 해서 특히 이제 수소 같은 것까지 지금 다 섭렵을 그렇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247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쓰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만은 자 SK도 사실 수차례 뭐 계속 투자 계획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드맵을 좀 내놓고 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산업은 항상 지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향점을 딱 방점을 찍어주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했을 때 우리가 회사를 믿고 또 회사는 우리 시장을 믿고 그 선순환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툭 떨어지면 뭐 거의 뭐 제가 지금 5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 공약하고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것들을 뭐 내놓은 것들을 또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거 갖고 뭐라 시비를 거나요? 그렇죠. 그만큼 네.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짠 단기 계획들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문제는 오롯이 대기업들의 몫으로 가고 그것은 시장과의 소통 가운데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네. 100% 저는 이거는 뭐 이 방송에서 100%란 말 쓰면은 안 된다고 제가 뭐 교육받았습니다만 100% 회사와의 신뢰 관계에서 주가는 오르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이 자금력 아까 얘기도 네.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생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딱 푸는 느낌.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제 경영 환경이 좋아지는 정부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사실 제가 뭐 이런 투자를 결정하는 뭐 책임자였다면 네. 적기는 적기입니다. 그쵸, 왜냐면 그쵸. 여러분 뭐 가뭄이 오면은 그 호수 바닥에 물이 빠진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 적기가 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시기가 있는데요. 네. 자, 뭐 우리가 경영 악화가 되면 그게 뭐 주구장창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화가 돼 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약점이 뭐고 어떤 게 나가야 되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수에 물이 빠지면 바닥이 보이듯이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기는 맞습니다. 적기는 맞는데 자 지금은 5년간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이렇게 치고 나가서 내후년에는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작고 빠른 물고기가 지금 돼야 되는데 5년짜리 지금 고래를 지금 몰고 다니는 모습들이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자, 뭐 하지만 지금 이런 앞서 그 뭐 로드맵이 없는 지금 뭐 투자 대안 계획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은 하셨는데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일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뭐 38만 7천 명, 한 39만 명 정도를 신규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천조의 내용 중에 가장 뭐 눈에 띄는 건 928조를 87%입니다. 국내에다가 지금 쏟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 가서 뭐 공장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진짜 뭐 가뭄 끝에 오는 단비처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4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출이 5년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뭐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자 수가 뭐 30만, 4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선순환에 그다음에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들은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조금 이제 남아요, 여운이. 실제 정말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함께 지켜보시길 네. 바라고요. 그리고 뭐 네.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움직였으면 이제 서로 믿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규제 철폐라든가 노동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터는 정부에서 뭐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이것에 맞춘 그런 계획들을 좀 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